평생 현역하면 거부감이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또 일을 하라는 거냐. 나는 즐기면서 살겠다. 그런 분신도 있을 텐데요. 평생 현역을 하게 되면 은퇴 후 2, 3년 안에 다가올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은퇴 후에 그토록 원하던 취미, 여행을 즐겁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위기가 찾아올 거예요. 취미하고 여행도 2, 3년 지나면 싫증이 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즐겁게 살고 있는 평생 현역인 사람은 쉽게 극복할 수 있고 싫증도 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고민을 좀 덜어줍니다. 평생 현역을 하면 하고 싶은 일 하는 동시에 금전적으로 금액은 좀 적더라도 금전적 보상도 이루어집니다. 월 50만 원 소득이 만약 있다고 하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의 즐거움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평생 현역으로 사는 사람은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최근에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제 얼굴이 너무 밝아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심지어는 광채가 난다고 후배가 얘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농담이겠지만요. 아마도 얼굴에 미소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공공기관 강연을 했는데 혼행, 혼자 여행이죠. 인생의 방향을 정할 수 있다라는 강연이었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는데 한 공공기관 그 직원이 저한테 명함을 내밀면서 인사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저도 명함을 줬는데 자기 꿈이 여행 작가가 되는 거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행 작가로서 어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마음을 건넸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평생 현역으로 살겠다는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눈길을 다른 사람에게 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금전적 보상이 낮더라도 하고 싶은 일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너무 돈 위주로 결정을 하게 되면 중간에 동력을 잃거나 후회할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 원고를 했을 때 무료로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원고를 다 쓰고 나서 2차 벤더가 부도가 나서 원고를 못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꾸준히 원고를 썼고 원고료도 조금 올랐고 그다음에 강사료도 조금 올랐고 그다음에 책 인쇄도 받는 위치가 됐습니다. 여전히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저에게는 매우 가치 있는 돈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혼자 힘으로 해냈기 때문이죠. 나이에 따른 은퇴가 없는 일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책쓰기, 방송, 강연, 예술활동 등. 두 번째로는 자발적 N잡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 가지 직업으로 살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은퇴 전에 했던 일로 평생 유지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포트폴리오를 좀 확대해서 즐겁게 살수 있는 자발적 N잡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향후 변화하는 세상에 잘 적응하면서 진정한 평생 현역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일을 하되 타인과 차별화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평생 학습도 필요하고요. 요즘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그 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유튜브 방송, 책 출간, 그다음에 강연 등. 궁극적으로는 땡땡 전문가 땡땡땡. 예를 들면 재미있는 은퇴 전문가 서병철. 즉 자기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순간 평생 현역이 될수 있습니다. 매우 고민되는 이슈입니다. 저도 고민도 많았고 책을 쓸 때도 이 부분이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웠는데요. 저는 요즘 가장 많은 전화가 나 회사에서 잘렸어, 나 명퇴했어 이런 전화가 많이 오는데요. 그만큼 이제 제 나이도 친구들도 이제 은퇴로 들어서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한 친구의 또 말은 경제적 자유가 준비 안 돼서 나 고민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국민연금공단에서 그 표준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적정 생활비를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부부 기준으로 월 277만 원으로 나왔고요. 은퇴 후 생활기간을 30년, 물가상승률 3%, 투자 수익률 4%를 가정하면 총 9억 4천만 원이 나옵니다. 과연 9억 4천만 원이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혹자는 너무 작은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다. 너무 작다면 30억을 보유하면 경제적 자유가 보장될까요? 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보유한 재산, 직업, 향후 은퇴 계획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퇴 전에는 은퇴자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되 은퇴 후에는 자신만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달성이 되면 부자라고 생각하면 안 될까요? 제가 미국 사례를 좀 봤습니다. 찰스 슈왑이라는 데서 2023년에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은 순자산이 29억 5천만 원은 돼야 부자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놀라운 점이 있는데요. 응답자의 절반은 순자산 평균이 7억 5천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미 부자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한국을 한번 돌아볼까요? 한국은 한경머니에서 2023년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6.6%만이 부자라고 생각한다고 하고요. 더 놀라운 결과는 심지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비중이 무려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를 더 봤습니다. 미국인이 생각하는 나에게 부의 기준은 부가 의미하는 건 무엇인가? 응답자의 3분의 2가 돈이 많은 것보다는 사랑하는 사람과 건강하게 사는 것을 중요시 여긴다고 답했습니다. 한국도 부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으면 바라봅니다. 첫 번째는 허허벌판에 내던져진 것처럼 혹독하게 외로움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매일의 일상이 직장이었는데 직장이 사라지면서 만나야 할 사람도 대폭 줄어들고 누구에게 연락하기도 어렵고 집에 콕 붙어있게 되죠. 외로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을 대하는 게 불편해져요. 가족이 위로도 해주고 하지만 여전히 저는 은퇴자는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특히 하루 종일 집에 있다고 하면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죄책감까지 들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들어오지는 않고 나가기만 하는 돈이 언젠가 고갈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차를 팔기도 하고 씀씀이를 대폭 줄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사람 만나는 것도 줄여서 비용을 절감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합니다. 소속도 없고 명함도 없고 사람을 만나면 뻘쭘하기도 하고 이름도 잘 불려지지도 않고 전화 연락처도 확 줄어들죠. 자존감이 끊임없이 추락하게 되더라고요.